보니까 역시 당구는 세게 쳐야 돼. 동이 너는 뭐 득점만 되면 산 넘어 산이다. 쉬운 배치가 하나도 없네. 하이런이 안 되네요. 당구를 알고 치구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번 시간은 도경이의 경기에서 하이런 5점. 네. 참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5점을 만드는 과정을 실전, 현장에서 즉석. 바로바로 제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설명을 곁들여서 도경이의 이 하이런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이번 시간에는 한번 가져볼 생각인데요. 근데 5점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시합 때는. 네.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과정이 왜냐면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수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편한 이 배치도 있지만 좀 까다로운 배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제 네. 도경이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네. 공격에 좀 더 임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오늘 한번 카메라에 앵글에 한번 담아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오정을 위해서.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이 이 당구 도경이 당구 인생에 네. 또 새로운 변화를 또 줄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좀 랭킹이 올라가는. 그럼. 그쵸, 그쵸. 하이런이 올라갈수록 네. 랭킹은 쭉쭉쭉. 그쵸, 그쵸. 자, 오늘 하이런 열심히 한번 저는 가르치고 도경이는 열심히 도전할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장 우리들이 이 쓰리쿠션 선수들이 생각할 때 가장 편하다는 바깥 돌리기. 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적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깥 돌리기는 일적구와 내공과의 기울기. 무슨 말이냐? 일직선에서 일적구가 바깥에 있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출발.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가야 되고. 그쵸. 그리고 플러스 출발이다. 그러면은 좀 더 부드러움을 전달해야 되고. 네. 자, 지금은 일직선에서 출발하는 바깥 돌리기로 하이런 5점을 만드는 과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더 꿀팁. 일적구가 이 당구대 센터 안쪽에 있을 때, 안쪽에 있을 때는 일적구를 장단, 장으로 포지션을 띄우는 거고, 네. 이 센터의 바깥쪽에 네. 좀 더 멀리 있을 때는 단장, 단으로 포지션을 띄우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네. 자, 시원하게 밀어. 내가 보여주고. 자, 좋다. 내가 보여주고. 자, 좋다. 아. 아, 좋은데 지금 브릿지가 안 좋네. 네. 뭐 칠 거야? 넣어치기. 넣어치기? 자세 한번 잡아봐봐. 이게 가능할까? 안 되나요? 괜찮긴 한데 이건 어때? 여기서 부드럽게 코너에다가 투뱅크. 아, 투뱅크? 어. 너무 세면은 꺾이니까 그냥 거의 깊숙이 넣으면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깊숙이. 그렇지! 오! 좋아해. 그렇지! 오! 좋아해. 2점. 합이 3점이? 3점. 자. 야, 뭐, 거의. 쉽지 않네. 동이 너는 뭐, 득점만 되면 산 넘어 산이다. 쉬운 배치가 하나도 없네. 하이런이 안 되네요, 아직. 자, 뭐 칠 거야? 한번 초이스 한번 보자. 저는 이거, 뒤돌려치기를 쳐서. 이런 파이브 쿠션. 파이브 쿠션? 안 나와. 안 나와요? 왜냐면 파이브 쿠션이면은 네. 리버스 핸드가 여기거든? 네. 그럼 여기 떨어져야 돼. 네. 근데 봐봐. 이미지를 그려봐. 맞춰서 여기까지 오겠어? 어렵지? 네. 자, 그럼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빗겨치기? 어디로? 노란색을 이렇게. 그렇지. 여기서 모든 배치는 중요한 게 뭐야? 기울기. 기울기. 출발 기울기. 자, 여기 떨어져야 돼. 네. 마지막 포쿠션은? 네. 그럼 여기 오길라, 오게 치려면 어째야 돼? 그래서 쓰리쿠션은 네. 이렇게 테이블을
5 쿠션, 4 쿠션, 뭐 6 쿠션, 대회전 같은 거. 자, 이렇게 지금 허공에 있는 4 쿠션 같은 경우는 4를 먼저 자리를 잡으면은 3가 자리가 나오잖아. 네. 백을 잘해야 돼, 백. 뒤로 가는. 이게 내 공이 오는 길을 반대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자, 4는 여기, 3는 여기. 네. 자, 2는 어디야? 이 원절이 되겠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네. 내가 회전을 주고 쳐서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12시 당점으로 네. 그것도 부드럽게 치면 안 되고 그쵸. 세게 튕겨놔야 돼. 탄력을 줘야 돼. 지금 현재 3점을 쳤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풀어보면 5점 그냥 간다. 그래요? 자, 1, 2, 3, 네. 4, 가자. 아이고, 해볼게요. 많이 맞춰야 된다. 살짝, 살짝. 됐다. 가만있어 봐라. 많이 맞춰야 된다. 살짝, 살짝. 됐다. 가만있어 봐라. 몇 점이야, 지금? 야, 지금, 와, 지금 4점. 이거 빼보면 5점 못 채우면 진짜. 아깝다. 자, 여기서 이제 뭘 칠 거야? 저는 옆돌려치기 치지 않을까요? 자, 옆돌리기 쳐야 돼. 네. 어떻게 칠 거야? 전 좀 두께를 주고 키스를 빼고 3로 맞추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3쿠션보다는 이쪽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좀 파이브 쿠션으로. 네.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너무 좋다 생각해요. 당구는 네. 좀 애매하잖아? 네. 그럼 무조건 일단 세게 치고 봐야 돼. 아, 일단 세게 치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볼 때는 이거 무조건 네. 원팁? 네. 그리고 3분의 2 두께. 꽝. 꽝이 필요한. 그렇지, 꽝이 필요해. 왜냐면 지금 이 지금 배치를 뭔가 컨트롤해서 내가 정확하게 3쿠션 맞힌다. 이 공이 여기 안 있고 예를 들어 여기 있어. 네. 그럼 쉽지. 네. 근데 지금 공 한 개, 두 개 정도가 떠 있잖아. 네. 그러면 뭔가 내가 컨트롤을 해야 돼. 그러면 조금 약간 불안 요소가 많거든. 그치. 이럴 때는 차라리 시원하게 길게 각을 잡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지. 시원하게. 시원하게. 자, 원팁 주고 많이 맞춰서 크게 분리각을. 그렇지! 이야, 많이 맞춰서 크게 분리각을. 그렇지! 이야, 예! 자, 당구를 알고 치구만. 지금 시작한 지 뭐 20분도 안 돼가지고 5점을 때려버려. 퇴근시켜드리는. 보니까 역시 당구는 세게 쳐야 돼. 왜냐면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는 이 컨트롤은 네. 크게 활용하는 그 과정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세게 치면서 공을 자신 있게 왜냐면 도경이가 조금 더 이 LPB에 좀 더 적응이 되고 나서 컨트롤은 네.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제 일단은 자 그래도 5점을 쳤으니까 시작이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옆돌리기 한번 가보자. 아, 네. 근데 이 까다로움을 풀어내야 선수가 된다. LPB에서 우승한다. 아. Welcome to Bangkok.